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릴리젤리와 함께합니다. 우선 방송 상태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로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 보이세요? 제 말 잘 들리세요? 제가 지금 방송을 안 그래도 지금 한 차례 지금 앞에 진행을 했는데 화면이 잘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화면이 잘 보이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방금 저 잘 보이시나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확인을 하고 방송을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우선은 오셔가지고 이제 담당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뭐 그래도 방송은 진행해야겠죠? 진행을 해볼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소에 나는요 수분 때문에 좀 고민이었다. 내가 좀 피부가 너무 건조하다. 피부가 보습 때문에 걱정이었다. 그리고 피부의 탄력감도 요즘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요즘 피부의 보습 그리고 진정이 좀 필요하고 피부의 생기를 싹 불러 넣어주고 싶다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들어오셔가지고 수분크림 쟁이시기를 바랄게요. 지금 오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잘 보이시나요? 제 말 잘 들리시나요? 저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요거예요. 채팅으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아, 채팅이 올라오지 않으면 제가 지금 굉장히 신경이 쓰이고 긴장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들려요. 잘 보여요. 아, 다행이다. 고맙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내가 평소에 보습 그리고 생기 그리고 진정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행이에요. 고맙습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얼른 들어오셔가지고 수분크림 쟁여가시길 바랄게요. 왜냐면 이 제품이 세 가지 천연 원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세 가지 천연 원료가 들어가 있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용량이 대용량이에요. 150g입니다 그냥 우리 평소에 수분크림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백화점에서 비싼 것도 써보고 막 30ml 되게 작은 거에 막 7, 8만원씩 줘가면서 비싼 것도 써보고 다 써봤는데 수분크림은 사실 팍팍 바르는 게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아낌없이 비싸니까 내가 비싸니까 어제 구매하고 배송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셨구나. 어제 구매하셨구나. 얼른 쓰고 싶으실 거예요. 왜냐면 진짜 촉촉하거든요. 어제 뵀던 거 기억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백화점에서 비싸게 막 작은 거 주고 사면은 조금씩 발라가지고 얼굴에 연지곤지 콕콕 찍어가지고 겨우 바르지 마시고 대용량으로 거기다 성분까지 세 가지 천연 원료 들어간 수분 크림으로 바르세요. 여러분 가격이 지금 굉장히 라이브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요. 그러다 보니까 혹시나 성분이 안 좋은 게 들어가진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세 가지 천연 원료가 들어가요. 첫 번째는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활초 생명의 상징이죠. 피부에 생기를 불러 넣어줄 부활초 추출물이 들어가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아시죠? 병풀 추출물 요즘 시카크림에 많이 들어가는 마데카소사이드 저도 또 구매하려고요. 이게 진짜 쟁여야 된다는 게 우리 그 건조하기도 한데 그 몸에도 바르기도 굉장히 좋거든요. 바디크림보다 제가 쓰던 바디크림보다 저렴해요. 저 바디크림 그 아시죠? 백화점에 그 비싼 조땡 그 론 그 바디크림 작은 거 그 4, 5만 원짜리 쓰는데 아까워서 못 바르겠어요. 근데 이 제품으로 그냥 진짜 아낌없이 제 몸에 보습 팍팍팍 해주는 중이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발림성, 흡수력, 보습력 어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제가 그동안 쓰던 비싸게 주고 샀던 그 백화점의 제품보다 뷰티 인플루언서 사이에서도 유명한 제품인 것 같더라고. 맞아요. 뷰튜버 분들 그리고 뷰티 블로그 하시는 분들 저도 블로그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장품 같은 거 굉장히 여러 개 많이 써봤어요. 샘플 이것저것 방송하면서도 많이 써보고 정말 많이 써봤지만 이렇게 촉촉하고 이렇게 끈적임 없고 이렇게 흡수력 좋은데 대용량에 저렴한 거는 리즐리가 원탑이에요. 저도 진짜 방송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써봤어요. 블로그 하면서도 많이 써보고 제품 협찬이 많이 들어오는데 진짜 좋아요. 한번 발림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통 요 정도 양을 푸기도 쉽지 않아요. 비싼 것들은 하지만 지금 라이브 특가 굉장히 저렴하죠? 팍팍 퍼서 보여드릴게요. 한 번 쓱 바를 때마다 자작나무 수액, 보습, 천연 보습제가 내 피부에 그냥 싹 흡수되는 거, 발림성 좋은 거 보이시죠? 그냥 쓱쓱쓱쓱 내 팔꿈치까지 내려가요. 여기까지 싹 내려가. 보통 끈적이고 막 발림성 안 좋고 흡수력 안 좋은 제품들은 바르다 보면은 하얗게 밀리는 게 다 보여요. 근데 지금 그런가요? 어머 세상에. 마냥, 어머 뭐야? 마냥 촉촉하기만 하고
발랐을 때 그 수분 크림이 그 아시죠? 어머 세상에 무슨 팔까지 다 발려. 여기까지만 바르려고 했는데 발림성이 워낙 좋다 보니까 바르면서 이미 흡수가 다 됐다니까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이 수분감. 반딱반딱한 이 수분감. 이게 막 그 바디크림 같은 경우에는 저는 그 바디크림을 안 좋아하는 게 끈적끈적거리는 거 있잖아요. 피부가. 아 미스터 큐님 안녕하세요. 끈적끈적거려서 안 좋아했단 말이에요. 막 바르고 나면은 옷 입었을 때 옷에 막 다 붙는 것 같고 굉장히 끈적거려서 안 좋아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즐리 크림 같은 경우에는 흡수력이 굉장히 좋고 그냥 마냥 촉촉하기만 해요. 끈적임? 저는 거의 못 느끼겠어요. 그렇게 많이 발랐는데도 끈적임도 지금 제가 방송을 지금 두 번째 하는 거예요. 오늘만 두 번째예요. 왜냐면 방송 상태가 고르지가 못해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제가 이미 여러 번 굉장히 많이 발랐어요. 그러다 보면은 흡수가 안 될 법도 하단 말이에요. 피부에 이미 수분이 그 너무 많이 바르다 보면 이게 싹싹 밀릴 법도 하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발림성이 이렇게 좋다니까요. 제가 지금 팔에만 여러 번 발랐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흡수가 다 됐어요. 촉촉해요. 거기다가 피부는 진짜 말해 뭐해. 피부는 진짜 말해서 뭐해. 피부에 나는 평소에 나는 많이 건조하다. 내가 피부가 건조함 때문에 많이 신경이 쓰였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그냥 한두 번 정도 슬리핑팩, 수면팩 대용으로 쓰시는 것도 좋은데 보시면이 요 정도 양을 짜 이렇게 덜어준 다음에요. 스패출러도 무슨 다른데 이 스패출러의 반밖에 안 될 거야. 다른 데는 용량 조금씩 찌라고 근데 아낌없이 팍팍 풀라고 스패출러 크기만 해도 이만큼이에요. 밥주걱같이 엄청 커. 팍팍 퍼서 쓰시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자기 전에 나 진짜 다음날 뭐 방송이 있거나 다음날 좀 중요한 일정이 있다 하면은 슬리핑팩으로 대신해서 써주는데 그럴 때는 피부에 이렇게 보이게끔 약간 이렇게 하얀 게 보이게끔 이렇게 두껍게 올려줘요. 이렇게 두껍게 올려주면은 생각하시는 게 저러면은 완전 밀리는 거 아니야? 피부 완전 막 먼지 들러붙고 다 밀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동안 쓰셨던 슬리핑팩이 그러니까. 맞죠? 저도 뭐 슬리핑팩 좋다 그래서 써보면은 때처럼 그렇게 밀리는 거예요. 흡수가 안 되고 밀리기만 해, 밀리기만. 그래서 되게 베개에도 다 묻고 너무 찝찝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리즐리 크림 같은 경우에는 발림성 좋죠. 흡수력 좋죠. 일부러 내가 제가 두툼하게 발랐는데도 살짝 하얗게 보이게끔 발랐는데 쓱쓱쓱 하면 흡수가 다 돼요. 그냥 진짜 마냥 촉촉하기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보시기에도 그냥 내 피부가 뭐랄까 좀 피부에 광 그 물광 내가 굳이나 물광을 메이크업을 안 해도 미스트 뿌려가면서 막 올리고 파운데이션 올리고 안 하더라도 수분크림 하나만 제대로 써주면요 이렇게 물광 피부가 돼요. 지금 저처럼 저도 피부가 색소건조가 되게 심하고 그 유분만 많은 타입이에요. 유분만 많아가지고 피부가 아시죠? 전날 고기 먹고 잔 것처럼 보면은 막 이런데 막 그 기름 막 떠올라가지고 그 상태에서 메이크업하면 막 뭉치고 난리 나요. 근데 이제는 그 기름이 아니라 그 기름 때문에 반딱반딱한 게 아니라 수분광, 수분 그 자체, 수분으로 그냥 피부가 반짝반짝해요. 그냥 딱 할 때만 이렇게 딱 튕기면 물이 팡 튕길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물 팡! 착착착! 그리고 흡수가 좋으니까 제가 이렇게 두들겨줬을 때 끈적이거나 막 끈적이요. 제가 지금 좀 양을 넉넉하게 발랐잖아요. 슬리핑 팩처럼 보여드리려고. 넉넉하게 발랐는데도 흡수가 빨라서 그냥 진짜 마냥 촉촉해. 마냥 촉촉해.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피부가 건조하면 물 많이 마셔라 막 이러지만 물 많이 마시면 뭐 해요? 화장실 많이 가요. 마냥 화장실만 많이 가요. 우리 피부가 그렇다고 건조했던 피부가 막 뽀송뽀송 막 촉촉해지고 그렇지 않잖아요. 진짜 수분크림을 얼굴에 듬뿍 발라줘야 돼요. 하지만 용량이 작고 가격이 비싸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껏 바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리즐리 크림 보세요. 보세요. 패키지도 예뻐요. 예뻐요. 자, 여기 리즐리 써져 있고 용량도 대용량이에요. 대용량 요 정도 크기예요. 단지 정도. 단지 크림 이렇게 커요. 이렇게 큰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게 자작나무 수액. 여러분 수액이라고 하는 거는 나무가 진짜 자작나무 나무가 자작나무 나무가래
자작나무가 뿌리부터 자기 힘으로, 나무의 힘으로 빨아들인 거야. 빨아들인 그 힘, 그 물을 싹 빨아들인 그 수액을 1년에 딱 10번만 채취를 해요. 그래서 굉장히 1년에 10번이면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잖아. 굉장히 귀하고 그런 성분인데, 거기 그 자작나무 수액에 얼마나 들어있냐면 만 ppm. 천 ppm 아니에요. 만 ppm이 들어있어요. 자작나무 수액이. 그러니까 이 자작나무 수액이 천연 보습제라고도 불리고 천연 항염증제라고도 불리거든요. 천연 보습제 자작나무 수액이 만 ppm 듬뿍듬뿍 들어가 있고, 거기에 다음으로 들어가 있는 게 생명력의 상징. 바짝바짝 말라 있어도 물 조금만 싹 부어주면 다시금 살아나는, 피어나는 부활초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친 피부에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지친 피부에 물을 다시 부어주는 것처럼 생기를 불러일으켜주는 거죠. 내 피부에 그 촉촉함을, 말라있는 내 피부에 물을 주는 것처럼 부활초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아, 픽싱 브로우 쉐이퍼도 궁금해요. 요거 한 번만 설명드리고 바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들어있는 거, 그리고 부활초 추출물, 그 다음으로는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내 피부에 알게 모르게 미세하게 자극받잖아요. 자극받은 피부에 도움을 주는, 진정 회복에 도움을 주는, 진정과 회복에 도움을 주는, 그리고 병풀 추출물까지 들어있습니다. 요렇게 세 가지 천연 성분이 들어있어요. 브로우 쉐이퍼도 궁금해요 하셨는데, 우선은 컬러는요, 밀크 브라운, 애쉬 브라운,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안에 제품, 요것도 패키지 이쁘죠? 요 홀로그램. 전 요런 소소한 게 되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내부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먼저, 어떤 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밀크 브라운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렇게. 슬림해가지고 파우치에 딱 넣기 굉장히 좋은 사이즈예요. 제가 이 제품을 썼을 때 다른 제품들과 좀 다르다라고 느꼈던 게, 촉촉하고 뭉치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보이세요? 그리고 이 브러쉬 크기가 진짜 눈썹에 찰떡.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커가지고 막 살도 묻고 여기저기 막 묻고 그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러쉬가 되게 세밀하고 작아요. 좀 작은 편이라서 진짜 내가 원하는 눈썹에만 싹싹싹싹 하기 좋거든요. 컬러 보여드릴게요. 밀크 브라운. 이거는 나는 좀 머리카락이 좀 밝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컬러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양 조절도 굉장히 쉽고, 좀 브러쉬가 큰 경우에는 막 철퍽철퍽 묻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브러쉬가 작다 보니까 양 조절이 되게 쉬워서 좋아요. 자, 요 정도. 밀크 브라운 컬러는 요렇고요. 나는 좀 머리가 염색해가지고 밝은 편이다 하시면 요 컬러 사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좀 머리가 어두워요. 지금 자연갈색이에요. 어둡다 보니까 저는 요 컬러가 맞더라고요. 애쉬 브라운. 보여드릴게요. 확연히 딱 색상 차이가 보이시죠? 애쉬 브라운. 저는 요 컬러가 저한테 맞더라고요. 색상은 요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브로우 카라, 그러니까 브로우 쉐이퍼인데, 여기에 그냥 단순히 그 브로우, 그 마스카라처럼 브로우 카라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다 픽서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원래 잘못 사용하면요, 이거 잘못 사용하면 제가 다른 제품도 써봤을 때 촉촉하거든요. 우선 촉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눈썹에 이렇게 결이 뭉치고 딱딱해져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딱딱해요. 이 결이 딱딱한 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촉촉하고 거기다 시간이 지나도 결을 그대로 살려주는 픽서 기능까지 있으니까 내 눈썹에 딱 발랐을 때, 내 눈썹에 슥슥슥 했을 때 자연스럽게 결을 살려줘요. 저는 요 컬러가 좋으니까, 요 저한테 맞으니까 애쉬 브라운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 앞부분, 눈썹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결을 살려서 슥슥슥 올려주고, 여기까지 제가 거울을 좀 볼게요. 올려주고 그 다음은 반대쪽은 이렇게 싹 빗으면서 내려줘요. 그렇게 하면 보이시죠? 이게 너무 양이 너무 과하고 이게 이렇게 촉촉한 느낌이 없으면은 되게 뭉쳐 보인단 말이죠. 제가 지금 가까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이실까요? 결결이 다 살릴 수가 있거든요. 한번 싹 닦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크기는 요 정도기 때문에 바르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 처음 쓰시는 분들도 좋으실 거예요. 저는 막 그동안 마스카라처럼 두툼한 것만 써봤는데 이렇게 작은 거 쓰니까 제 피부 여기 눈썹에 눈썹 결 따라서 그리기 상당히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싹 앞쪽은 싹 비석 올려주고요. 그럼 픽서 기능으로 앞에 이 눈썹 결은 싹 살려주고 뒤쪽으로는 또 싹 한번 빗어주면 요 내 눈썹 결 모양을 그대로 싹 고정을 시켜줘요. 그대로 고정을 딱 시켜줍니다. 여기에다가 반대쪽은 밀크 브라운 컬러를 한번 해볼까봐요. 밀크 브라운 컬러. 요거는 나는 좀 머리가 밝은 편이다 하시는 분들은 요 컬러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눈썹 숱이 없어요. 눈썹 숱이 없어가지고 브로우 픽서를 해주지 않으면 눈썹이 그 애니메이션에 그 눈썹 진한 그 있잖아요. 그 캐릭터처럼 딱 변해버려요. 그래서 제가 브로우 요 쉐이퍼를 꼭 해주는 이유가 하고 나면은 훨씬 눈썹이 좀 자연스럽고 결이 살아있다 보니까 눈썹이 하나의 뭉텅이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 눈썹이 그냥 결결이 살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좋더라고요. 지금 컬러가 이쪽에 살짝 밝은 게 느껴지시죠? 이쪽이 밀크 브라운 1호 컬러고요. 이쪽이 애쉬 브라운 2호 컬러예요. 그래서 나 지금 조명 때문에 확연히 좀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짝짝이 눈썹이네 지금. 자신에게 맞는 컬러, 내 머리카락 색깔에 맞는 컬러로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게 막 뭉치거나 막 딱딱해 보이거나 봤을 때 막 뭉쳐가지고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봤을 때 눈썹이 딱 그 부분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즐리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딱 픽서 기능까지 있고 여기에다가 워터리 굉장히 또 촉촉해요. 촉촉하다 보니까 내가 부자연스러웠던 내 눈썹에 그 부자연스러웠던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싹싹 빗어주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저는 그런 분들 되게 부러워요. 눈썹 순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눈썹 결만 살려주고 그 다음에 눈썹 정리만 잘해주면 진짜 이쁘잖아요. 그래서 전 그런 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컬러가 지금 요게 2호 보이세요? 발랐을 때부터 약간 그 워터리함, 촉촉함. 진짜 아니 무슨 브로우 쉐이퍼가 이렇게까지 촉촉할 일이에요? 진짜 촉촉해요. 이런 것들은 보통 이런 브로우 픽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촉촉함이랑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에 바를 때부터 촉촉해. 촉촉 그 자체. 그래서 진짜 평소에 나 이거 브로우 요 쉐이퍼 쓰고 나면은 막 근데 또 시간 지나고 나면은 막 금방 막 뭉치고 무너지고 눈썹결 애써 앞쪽에 다 살려놓고 다 살려놨는데 다 흐트러져 하셨던 분들이라면 픽서 기능까지 있으니까 오늘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1호 밀크 브라운, 2호 애쉬 브라운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픽싱 브로우 쉐이퍼도 궁금해요 하셨는데 보여드렸어요. 다시 이제는 수분 크림을 조금 보여드릴까봐요. 괜찮으실까요? 한번 싹 닦고 자 요즘 날씨가 오늘 진짜 추워요. 저는 있는데 서울인데 오늘 진짜 날씨가 이거 약간 패딩 입어야겠다 그 정도로 추운 날씨인데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같이 따라오는 게 건조함이잖아요. 건조함. 그래서 내가 평소에 수분크림 유목민이었다. 내가 평소에 수분크림을 어떤 걸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수분크림 막 이것저것 비싼 것도 사보고 제 얘기예요. 비싼 것도 사보고 막 좋다는 거 막 써봤는데 그냥 비싸기만 하고 좋은 거 알겠는데 너무 비싸가지고 전 제대로 못 쓰겠더라고요. 그랬던 분들에게 추천을 강력하게 드립니다. 진짜 대용량인데 성분 저자극 테스트 완료 받았고요. 들어가 있는 원료들 세 가지 천연 원료 100% 천연 원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크림 이름이 풀네임이 리즐리 블루어스 트리플 멀티 카밍 파워풀 크림이에요. 트리플 세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평소에 건조함 때문에 신경 쓰이셨다 하시는 분들은 자작나무 수액이 보습을 해줄 거고요. 천연 보습제인 자작나무 수액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는 피부가 평소에 좀 칙칙해. 건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생기도 떨어져. 내 피부에 내 피부가 예전에는 좀 뭐 이렇게 생명력이 있었다면 지금은 좀 떨어져 하시는 분들이라면 피부에 생기를 불러일으켜줄 부활초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피부에 좀 진정이 필요해, 피부에 회복이 필요해 하셨던 분들을 위해서 여기에 보통 수분크림에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병풀 추출물까지 넣었어요. 병풀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제가 사용하는 시카 크림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마데카 소사이드, 마데카 땡 하는 그거 있잖아요. 평소에 상처나면 새살이 올라온다는 그 연고에 들어있는 마데카 소사이드 성분이 병풀 추출물에 들어있는데 이 병풀 추출물이 여러분 호랑이가 싸우고 뭐 다치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상처가 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그 호랑이가 자기도 본능적으로 안 거야. 병풀에다가 몸을 비비면은 이렇게 슥슥슥슥 비비면 상처가 빨리 치유된다는 걸. 그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제가 평소에 저는 시카크림 사용하거든요. 시카크림 썼을 때 시카크림만 썼을 때는 피부가 근데 보습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수분감은 떨어지는 거. 확실히 피부 회복이나 피부 진정에는 효과가 좋았어요. 특히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피부과 관리를 받고 레이저를 받다 보니까 피부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렇게 자극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눈으로 봤을 때는 괜찮았으나 이게 알게 모르게 피부 회복이 굉장히 더뎌지고 메이크업 했을 때도 좀 느려진 좀 예전처럼 막 이렇게 찰떡으로 달게 메이크업이 붙는다 이런 느낌을 못 받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시카크림을 바르기 시작했는데 시카크림만 바르다 보니까 수분감이 되게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에 막 이것저것 막 많이 바르는 거죠. 수분하고 시카크림 바르고 또 챙겨 바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지 마시고 이 수분크림 하나에 피부 진정, 피부 보습, 피부 생기 세 가지를 다 한 번에 멀티로 트리플 멀티 그래서 멀티죠. 여기에 하나에 다 들어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동안에 수분크림 어떤 거 사지? 유목민 막 이거 사고 저거 사고 막 수분크림 비싼 것도 사봤지만 막 뭐 비싼다고 딱히 좋은 것도 아닌 것 같고 하셨던 분들이라면 리즐리 멀티 이름이 와 길다 트리플 멀티 카밍 파워풀 크림으로 쟁여보세요. 왜냐면 저도 이것저것 많이 써봤지만 제가 제가 그동안 사용했던 수분크림들 용량이 진짜 막 요렇게 작은데 이게 막 7, 8만원씩 했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얼굴에다 넉넉하게 발라요. 근데 제가 그때 아마 기억났다. 백화점 갔는데 그 제가 그동안 요만한 걸 7, 8만원을 주고 샀을 때 대용량도 있거든요. 그거 진짜 비쌌어요. 17만원, 8만원 했던 것 같아. 그거를 어떤 분이 바디크림처럼 쓰게 큰 용량으로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나도 쓰고 싶었는데 근데 너무 비싸니까 못 썼죠. 근데 리즐리 크림으로 그분처럼 나도 몸에 수분크림 발라보자 나도 몸까지 수분크림 발라보자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격이 지금 엄청 저렴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디크림보다 사실 저렴할걸요. 근데 저는 요런 데가 좀 건조한 편이에요. 이게 요런 데가 약간 아토피는 아니 닭살이어가지고 좀 건조한 편이어가지고 평소에 수분크림 우리 언제 몸까지 발라줘? 못하죠. 비싸가지고 아까워서 그렇게 못했는데 지금은 그냥 아낌없이 내 팔꿈치 건조했던 하얗게 일어나면 이런 거 은근 되게 깬단 말이에요. 팔꿈치 하얗게 일어나면 거기다가 향도 무향이에요. 거의 없어요. 뭐 무향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저는 바디크림 끈적거려서 싫어했거든요. 발랐을 때 너무 리치하고 막 옷 입었을 때도 막 옷에 막 먼지 묻는 것 같고 굉장히 몸에 막 끈적끈적하고 이래서 되게 불편했는데 수분크림이다 보니까 몸에 수분 공급은 즉각적으로 해주면서 거기다 끈적거림이나 거기다가 막 보습력 이런 거 끈적거림은 없는데 보습력은 또 좋아요. 흡수력도 좋고요. 발림성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발라준 다음에 평소에 내가 신경 쓰였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냥 막 아킬레스건이나 발 뒤꿈치 요런데 신경 쓰였던 부분들까지 발라주기도 굉장히 좋아요. 피부에 싹 발라줄 때마다 보세요. 한 번 발라줄 때 자작나무 수액 싹 한 번 더 발라줘요. 쓱 해줘요. 부활초 추출물이 내 피부에 생기를 싹 한 번 더 쓱 해주면 뭐예요?
병풀 추출물이 지친 내 피부의 힐링, 지친 내 피부의 생명력, 지친 내 피부의 여기다 진정, 회복까지 발라줄 때마다 여러분 여기 가지고 있는 천연 원료들이 내 피부에 흡수가 싹싹 되면서 자, 내 피부의 보습감, 내 피부의 여기 진정, 내 피부의 생기 다 불러일으켜줘요. 자, 보시면은 지금 요렇게 보실 때도 딱 느껴지시죠? 제가 지금 거울로 봤을 때도 진짜 거울로 봤을 때도 느껴져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이렇게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에 얼굴이 이렇게나 물광이 빤딱빤딱할 일이냐고요. 진짜 여러분 피부가 건조하신 분들은 이 수분감 챙기셔야 돼요. 이게 나이 들어 보이냐 안 들어 보이냐의 엄청난 차이예요.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하고 피부가 말라 보이면 나이 들어 보여요. 왜냐면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점점 떨어지는 건 사실이니까, 피부의 수분이. 그걸 우리 가만둘 수 있어요? 없잖아요. 수분크림으로 챙겨주세요. 수분크림으로. 데이앤나이트로 쓰셔도 돼요. 저는 그냥 아침에는 가볍게 얇게 그냥 한 겹 발라주고 저녁에는 이렇게 한 겹 발라주고 그리고 한 번 더 발라줘요. 두 번 발라줘요. 저녁엔 그렇게 발라주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슬리핑팩, 수면팩으로 좀 도톰하게 발라주면은 피부에 그냥 물이 마를 일이 없어. 그냥 이렇게 탱 할 때마다 물이 그냥 팡 튀는 것처럼 탱탱탱 첨벙 하는 느낌. 근데 거기다 밀리거나 끈적거리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얼굴을 이렇게 딱 두들겼을 때도 끈적끈적하면은 막 끈적끈적한데 그게 아니라 찹찹찹 들리시죠? 수분 찹찹찹. 나는 평소에 수분감 때문에, 건조함 때문에 하, 겨울이 오는 게 무서웠어. 내 피부 진짜 말라 완전 사막이야 하셨던 분들에게 진짜 오아시스 같은, 샘물 같은 수분크림이에요. 그러니까 평소에 나는 그런 게 고민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쟁이세요. 라이브 방송도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쟁이시고 이번 겨울은 좀 촉촉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용량도 말도 안 되는 용량이지. 그리고 화장품 잘 아시는 분들이, 화장품 화자랄, 화장품 잘 아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런 어플인데 그 어플 설문단에게 물어봤어요. 발림성 만족도 어때요? 94%가 너무 만족스러워요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보습력 만족도 86%가 진짜 만족스러워, 너무 촉촉해요 라고 하셨어요. 대부분이. 그리고 흡수량 만족도, 흡수가 잘 되나요? 물어봤을 때 흡수 진짜 잘 돼요 라고 하신 분들이 90%예요 전부 이 화장품에 예민하고 화장품 진짜 많이 써보신 그분들이 인정을 하고 86%, 90%, 94%가 아주 만족을 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인증을 이미 받았잖아요. 화장품 아시는 분들에게 인증을 받았으니까 안심하고 이거 진짜 좋구나 하고 사용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비싸게 주고 백화점에서 이것저것 막 샀던 것들보다 부족한 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어느 하나 떨어지는 게 없어요. 뭔가 발림성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없고요. 흡수력이 떨어진다? 그런 것도 없고요. 발랐을 때 촉촉하지 않다?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 가격이에요. 대용량인데. 마지막으로 브로우 쉐이퍼, 픽싱 브로우 쉐이퍼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픽싱 브로우 쉐이퍼는요, 여러분, 요렇게 브러쉬가 굉장히 좀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랐을 때 눈썹에 쓱쓱쓱쓱 발랐을 때 살에 묻거나 괜히 다른 눈썹까지 막 엉키고 막 그 뭉치고 이런 것들을 방지를 해줬어요. 그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바르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지금 요 컬러는 밀크 브라운 컬러예요. 이렇게 싹싹싹싹 여기다 픽서 기능까지 한 번에 있어가지고 시간이 오래 지나도 이렇게 모양, 내 눈썹 결을 그대로 유지를 해줘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좀 그냥 썼던 이런 브로우 쉐이퍼들은 뭉쳐가지고 걱정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제품은 또 촉촉하거든요. 굉장히 워터리 하거든요. 요게 1호예요. 1호 밀크 브라운 컬러. 보시면 나는 좀 머리가 밝다 하시는 분들은, 밝은 갈색이다 하시는 분들 요 컬러 사용하시면 될 거고, 나는 좀 피부가 머리카락이 좀 어두운 편이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머 진짜 촉촉하다니까요. 무슨 브로우 쉐이퍼가 이렇게 촉촉해? 진짜 촉촉해요. 요거는 제가 지금 제가 쓰면 딱 좋을 것 같은 애쉬 브라운 컬러예요. 제가 지금 머리가 어둡잖아요. 요것도 역시 요렇게 브러쉬가 작아서 그냥 내 눈썹 결 따라서 결 살리기 굉장히 좋아요. 여기다 픽서 기능까지 있고
촉촉하기 때문에 평소에 나는 눈썹 뭉치는 게 싫었다. 이런 브로우 카라 썼을 때 눈썹 뭉치는 게 싫고 여기저기 살이 묻는 게 싫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제품 리즐리, 리즐리 피싱 브로우 쉐이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평소에 제가 오늘 수분크림 그리고 이 브로우 쉐이퍼 이렇게 두 가지 진행을 해봤는데 둘 다 촉촉하고 촉촉하고 수분크림은 진짜 수분이 팡팡팡 터지는 느낌이었고 이 브로우 쉐이퍼 같은 경우에는 바르기가 굉장히 편해서 좋았어요. 다른 제품 같은 경우는 살에 묻고 막 뭉치고 했던 그런 점들을 개선하려고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 평소에 나 브로우 쉐이퍼 써보고 싶었는데 뭉치는 게 걱정이었다 하시는 분들이었다면 써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겨울에 리즐리 크림, 아까 구매하셨던 분들 빨리 받아보셔가지고 이번 겨울에 리즐리 트리플 멀티 크림과 함께 촉촉하게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어머, 흔들린다. 안녕히 계세요.